지천택계의 구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이게 양이제. 이게 음이제. 요게 세 토막을 나눴을 때. 요건 지금 두 토막이제. 그럼 요게 하나를 삼을 하면 요게 구가 되제. 요거는 삼. 요두 토막이니까 육이 되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돼. 그 지난번 이거는 뭐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위로 내는 거고, 그제? 이거는 음의 기운을 뭐고? 양이 뚫고 내려가는 거고. 이해는 이 하면 이해가 쉽지, 그제? 수학적으로 하니까, 그제? 그래서 구육이 음과 양을 얘기해. 이게 이제 다산생이 여기서 이제 자빠졌다는 거 아니야? 책을 덮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가. 구이가 1, 2, 3에서 중을 잡았지요. 4, 5, 6에서 중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심이 충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심이 중요합니다. 지천택계 잘 나갈 때이 말이죠. 잘 나갈 때내 속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씀은 어떻게 하느냐, 내 자세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임금님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임금님 보고 하는 소리 뭡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하는 소리고, 우리 사장님 보고 하는 소리고, 내 보고 하는 소리인데, 나도 내 집에는 임금이잖아. 중전이 내집 사람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든지 적용이 되지요. 태통의 시절에 임금으로서, 가장으로서, 사장으로서 가장 자세를 잘 잡아야 할 중요한, 그러면 중요한 자세는 뭐냐? 포항이다. 포항이다. 황폐해진 곳. 다시 말하면, 미개한 곳. 그죠? 미개한 곳. 그 다음에, 미문명. 미명한 곳. 그죠? 불쌍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 다 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옛날 같으면 등용되지 못하고 요새 같으면 시험에 합격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도 다 품어안아야 된다. 왜? 나라가 살림이 있을 때니까. 나라가 잘살 때니까. 그죠? 나라가 못 살면 취업도 잘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다 끌어안고 포용을 하라. 그 다음, 용빙화하라. 요 빙은, 말이 물을 건널 때 아주 씩씩하게 건너간다는 소리입니다. 씩씩하다. 씩씩하게. 다시 말해, 주저주저하지 말고, 일을 과단성 있게 처리를 하라. 잘 나갈 때니까. 잘안 나갈 때는 일을 하려면 사방이 다 막히죠. 특히 야당이 벌떼처럼 일을 나가지고 죽일락 하죠.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럴 때, 태통의 시절이니까, 잘 나갈 때니까, 씩씩하게 정책을 세우면 밀고 나가라. 씩씩하게 설득을 시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화유입니다. 옛날에 내가 멀리해서 버려놓은 사람들도 다시 불러서 친하게 하고. 그렇잖아. 내가 못살 때니까 좀못 돌봐준 사람 있잖아. 그래서 정이 좀 삐끗해진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도 불러서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마입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 친한 친구인데 우리가 이제 절교해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뭡니까? 다음 생에 우리가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수 있잖아. 점수 안줄 수도 있잖아. 내가 대통령 나오면 그 친구는 내한테 표안줄수 있잖아. 그런 사람 나한테 뭡니까? 다시 정을 일으키도록 해라. 그렇지 뭡니까? 사사로운 정에는 빠지지 말도록 해라. 그것이 뭡니까?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태통께 시절에 주인으로서 주장자로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요건입니다. 그래야 다섯 번째, 득상우 중행,
네가 힘차게 중행입니다. 중도를 행하다. 힘차게 네 일을 밀어붙이고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또는 타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참 쉽지 않죠? 참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좀 잘 산다고 아프리카 다 돌볼 수 없죠. 전기 서울은 막 환한데 농촌에 가면 전기 안 들어온 것도 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멀리까지 전부터 새가 전기 이어줘야 됩니다. 잘 살 때는 해줘야지. 그죠? 못 살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했다 하지만은 이게 대통령의 시절입니다. 내가 못 살 때는 부조도 못했어. 만 원도 못했어. 잘 살 때는 부조를 잘해야 돼. 많이 해야 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뭡니까? 아이고 저 아저씨는 잘 살면서 저 사장은 잘 살면서 말이야. 응? 절에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10만원밖에 안 해. 이래 하면 그 내가 점수가 내 돈 주고 요거다 묵잖아. 그죠? 그 다음에는 용빙하라. 그죠?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보면 그것을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죠? 시행하도록 해야 된다.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 말이 뇌를 건너가는데 뭐죠? 조금 우물쭉 하면 뭡니까? 그 물살에 내가 휩쓸려 쓰러져 버릴 수 있잖아요. 떠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달려야 된다. 재빠르게 과단성 있게 달려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목적한 바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 와 연말 지나고 연초가 되면 그런 생각하잖아. 아, 제 친구가 좀 소원해졌고 좀 멀어졌는데 내가 연하장에 하나 보내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보내야 되겠다. 전화도 한 통 해야 되겠다. 또는 카톡이라도 한번 눌러야 되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멀어진 사람을 버리지 말도록 하고, 그죠? 또 친구를 사귀면서 너무 사사롭게 한쪽으로 정을 줘가지고 저 친구는 좋아하고 저 친구는 소외감 느끼게 해서 이런 친구들도 다시 살려내야 된다. 너무 여당만 챙겨끼는 야당이 또 뭐라 하잖아. 그죠? 너무 또 야당한테 엎어지면 또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이웃에 잘하는데 친척한테 못해? 그죠? 친척한테 잘할 때 이웃은 안 돌봐? 사람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어. 그러나 그때는 사정사정들이 있어서 그래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지금 지천태 태통 시절이라 이런 걸 다 이제 없애야 되겠죠. 모든 게 인연 따라간다 했으니까. 그죠? 내가 잘하면 나도 앞으로 잘 되고 내가 못하면 내 길도 막힙니다. 지금 네 세상이 왔는데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길은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이런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중행입니다. 중심 잡고 가고자 하는 길이 반드시 박수 받고 이게 숭상이거든. 숭상 박수 받고 그것을 네가 명예를 얻을 것이다. 점수를 훌륭한 점수를 얻을 것이다. 이랍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세상은 이렇게 됐나요? 예. 세상은 평탄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세상은 언덕진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세상은 가기만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은 뭡니까?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갔던 길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평탄한 것 같아도 또 어디 가보면 언덕진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평탄한 길만 있을 수 없죠. 산을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그죠? 늘 세상에 태통만 있을 수는 없다.
태가 극성을 이루면, 태가 극점을 이루면, 태도 끝날 점이 있겠죠. 1분 설리면 100이 끝이잖아. 100 하면 다시 101 하고 1로 또 시작한다, 이가. 100 태통이 극점을 찍으면, 그죠? 반드시 비색한 것이 찾아온다. 부자 천년만년 부자할 수 없죠. 봄꽃이 천년만년 봄꽃을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딸내미가 곧 13살 14살 딸내미가 40년 50년 됐는데도 그 고운 딸내미 모습으로 있을까요? 늙어가지요. 그걸 늙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세상은 평탄한 길도 없고 언덕진 일도 없다. 세상은 뭡니까? 갈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올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다. 늘 가고 오고 평탄한 거 있으면 언덕지고 고개 지면 다시 고개 넘으면 평탄한 길을 오게 되어있다. 지금은 태통이니까 태통의 시절에서 그나마 이걸 오래 가져가고 싶거들라. 오래 가고 싶거들라.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죠? 세상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보다 못하고 잘 못 사는 사람들 잘 돌봐주고 미개하고 미문명한 사람 잘 도와주고 그죠? 뭔가 그래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지 말고 실천을 옮기고 말이 그죠? 달리는 말이 어물쩍하다가는 물살에 실려가 실천을 옮기고 그 다음에 뭐죠? 옛날에 조금 서운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절규했던 사람 있잖아 다시 찾아보고 그죠? 너무 한 친구한테만 그죠? 올인해 가지고 그 옆에 친구 다른 친구 또 만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 다 같은 내 형제다 이래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 되면 태통을 가는 당신이야말로 그죠? 박수 받고 그죠? 명예를 얻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이 태통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 어떤 일을 우리가 점검하려고 할 때 지천 태계를 얻었다고 하면 충분히 지나간 일을 보상받고 억울한 일은 다 보내게 되고 그죠? 성공과 박수와 축복만 내릴 수 있다는 게 지천 태계입니다. 예,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